서주 자사 도겸의 호위병사에게 아버지를 잃은 조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서주성으로 향합니다. 조조의 명령으로 군사들은 죄 없는 서주 백성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조조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시체로 인해 흐르던 강물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한편 유비삼형제는 세력을 키우며 다른 영웅들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칼을 뽑아들 때가 된 걸까요? 유비는 조조에게 위협받던 서주의 도겸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조조의 복수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서주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심한 유비. 가장 먼저 그가 함께했던 고향의 의용군을 불러 모읍니다. 자, 드디어 유비와 조조의 정면 승부가 펼쳐지는 걸까요? 서주로 떠나기 전 조조에게 유비는 서신을 한 통 보냅니다. 자, 마침내 조조에게 전달된 유비의 서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유비는 조조의 복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